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총 1개동 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당연히 100% 가능한데, 주변에 추가적으로 주차할 만한 공간들이 여러 곳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는 3룸, 4룸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3룸 34평형, 그리고 4룸 38평형, 이렇게 넓은 아파트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3룸 타입인데, 3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남향에 구조가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 방 3개 모두 다 크고요. 욕실 2개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 평수답게 원래는 4억 중반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마지막 잔여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3룸 한 세대 남아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서 4억 중반에서 3억대까지 낮춰놓은 상황이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집 바로 앞에 공원이 두 개나 자리 잡고 있고요. 도당초부터 해서 초중고는 모두 다 도보가 가능합니다. 부천 IC 차량 2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지하철역은 7호선 이용하실 때 버스 타시면 한 3, 4정거장이면 가니까 쉽게 지하철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옆 동네 원종역 서해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원종역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넓은 평수 아파트 저렴하게 찾고 싶은 분들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현관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같이 보실 텐데 현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이렇게 키큰장 3칸, 그리고 하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위아래 신발장 총 8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매립 선반과 하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습니다. 넓은 평수 아파트답게 현관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중문도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많이 쓰는데, 이런 통유리창 중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관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더 비싼 자재인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서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 거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진짜 정말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바닥재도 이렇게 어두운 톤의 강마루를 사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조금 더 잡아주는 것 같고, 아트월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TV 여기다 설치하시게 될 텐데, 간접 조명 등 이쁘게 잘 들어와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 포슬린 타일을 사용해서 아트월을 정말 고급스럽게 연출했습니다. 끝쪽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준게 인상적이고요. 반대편 쇼파 자리 보시면은 4인용 쇼파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쇼파 자리는 벽지로 마무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템바보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앞 건물과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4층 모델하우스고요. 답답함 전혀 없고, 해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말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거실 끝까지도 해가 들어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끝에서 이렇게 주방을 바라본 모습인데, 이렇게 중간에 남는 공간들, 여기 앞부분에 이제 다이닝 공간 이렇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주방 자체가 넓다 보니까 집 꾸밀 맛날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D귿자형보다 11자형 주방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앞에 6인용 식탁 쭉 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배치하시면은 가족분들 많으셔도 손님분들 놀러 와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주방 안쪽은 대면형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위쪽으로 이렇게 조리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가스레인지도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눌러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냉장고 두대 자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자리 걱정 않으셔도 되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넉넉합니다. 싱크볼도 안쪽에 있으니까 양옆 또 추가적으로 조리대 공간 아니면 소형 가전제품 올려두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조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문 있으니까 냄새 나는 음식 조리하실 때 안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 조리할 때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조 주방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 안쪽에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딱 한눈에 보기에도 창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안방도 넓다 보니까 이렇게 안방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해 두었습니다. 안방이 웬만큼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물형 천장 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우물형 천장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재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안방에 데일리한 옷 보관하기 좋은 이런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옷장까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옷장 위쪽으로 환기창도 꽤나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데일리 옷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 보실 텐데, 부부 욕실이 거의 웬만한 다른 현장 메인 욕실 사이즈입니다.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또 색감도 이렇게 좀 밝은 톤 사용해서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여기도 창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웬만한 안방 수준으로 정말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가 연결된 문인데, 여기는 뭐 커튼 치고 생활하시면은 별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다음은 세 번째 방 보시기 전에 메인 욕실 같이 보실 텐데, 여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호텔 느낌 나는 욕실 같더라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된 모습입니다. 바닥 단차 시공했기 때문에 밖으로 물튀김 덜 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인테리어 색상이 고급스러운 색상을 사용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호텔 욕실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꽤나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것들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방에 두 번째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 나와 있고요. 여기 세탁실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베란다 큰 게 두 개다 보니까 큰 짐들 보관하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천시 내동에 정말 넓은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이렇게 넓은 아파트가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정말 많이 낮췄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렴한 아파트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